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국회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어떤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맡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